다음 뉴스입니다. 인천 김포고속도로가 오는 23일 개통될 예정입니다. 통행료는 전 구간 모두 이용할 경우 2,6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일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회가 순환도로 인천 김포 구간이 23일 개통됩니다. 도로 시작점은 인천 남항 물류단지입니다. 6차선 고가도로를 달리다 보면 인천항 인근 출입국 사무소 앞에서 또 하나의 진입로를 만나게 됩니다. 인천항이 가까워서 화물차들의 주요 진입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도로는 지하 터널로 들어갑니다. 북항 해저를 통과하는 5.4km 구간으로 도심 해저 터널로는 국내에서 가장 깁니다. 이 해저 터널 시공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사히 잘 진행해 본 것은 서로 첨단 공법과 그리고 첨단 공법을 보여줘서 터널을 나오면 바로 청라 국제도시입니다. 봉호대로를 통해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됩니다. 청라를 지나서 나오면 보시는 것처럼 공항고속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공항고속도로로 바로 올라탈 수 있게 도로가 만들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요금을 정산하고 도로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청라 IC나 북인천 IC를 이용해서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후 검단과 김포 연결 구간은 지상도로로 만들어졌습니다. 인천항에서 청라까지는 4분에서 5분, 청라에서 검단, 검단에서 김포 구간은 각각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인천항에서 김포 통진까지 약 25분 정도에 갈 수 있는 셈입니다. 요금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약 10% 정도 비쌉니다. 인천항을 출발할 경우 남청라까지는 1,200원, 북청라는 1,800원, 검단까지 가면 2,100원입니다. 강화대교와 가까운 통진읍까지는 2,6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남청라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간다면 요금은 2,100원이 나오고 공항고속도로로 갈아타고 서울로 가면 4,300원, 인천공항으로 가면 5,000원이 듭니다. 인천 김포고속도로는 지난 2002년 검토를 시작해 10년 만인 2012년 3월에 착공했고 착공 5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개통은 오는 23일 목요일 오전 새벽 0시로 확정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